반갑습니다. 엄마형태 홍성삼입니다. 혹시 구들방이 설치된 전원주택을 구매하신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즐거운 전원생활을 생각하시면서 구매한 전원주택이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구매 전 하자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본 영상이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마이 황토에 신규로 구들 시공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들방이 설치된 구들에서 연기가 새어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구들방이 설치된 전원주택을 구매 후 구들방에 연기가 새어 수리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이처럼 황토 구들방이 좋아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구들방에 연기가 샌다면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구들 수리 비용을 전 주인분에게 받아낼 수도 없죠. 그래서 전 주인분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본인이 사용할 때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렇다고 계약할 때 특약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구들에서 연기가 샌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구들 사용을 중지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약 연기가 샌다면 꼭 수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기가 새는 구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구들방이 설치된 전원주택을 구매하신다면 꼭 연기가 새는지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불을 때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불을 때볼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구들방에 들어갔을 때 연기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기 새는 구들방은 연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면 연기가 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들방에 연기가 팡팡 새는 것은 화재입니다. 두 번째, 연기는 방 가운데보다는 벽면과 맞닿는 구석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 구석 부분에 장판지를 확인하여 끌림이 보이면 연기가 새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목의 구석에 잘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아랫목이 이렇게 탄 자국은 연기가 샌 것이 아니고요. 구들방에 열 조절을 잘못해서 탄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 새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의 콘센트 구멍을 확인해 보세요. 연기가 샌다면 콘센트 구멍에 그을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구들방 건물 외벽 하단 부분, 즉 고막이 벽 부분에 연기가 샌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굴뚝이 나온 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간혹 방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샌다면 이렇게 검게 그을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여도 구들방에 연기가 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기가 새는 구들방 수리가 궁금하시겠죠? 구들방 4편 기준 연기 새는 구들방의 수리 견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거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두 번째, 구들 재시공 및 황토 미장 한지 장판 마감 약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세 번째, 굴뚝은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굴뚝 재설치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계 약 1,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이 시공비는 시공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들 수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구들 시공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연기는 구들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체하여 재설치가 기본이기에 신규 설치 비용에 철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축주님께서는 연기가 새는데 한지도배로 막을 수 있는지, 황토 미장으로 막을 수 없나요? 실리콘으로 막으면 안 되나요? 등등의 기타 방법으로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데요. 구들방에 연기 새는 것은 구들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들을 해체하여 재시공하지 않고 수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구들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